자, 24번 같은 경우도 그 일단 그 힌트를 먼저 좀 드리자면 이런 놈 있죠. 이런 아이들을 이제 간과하지 않으시면 돼요. 무슨 말입니까? 퀘스천 마크. 자신 있는 몸매를 원하십니까? 그러면 어떻게? 자신 있는 몸매를 원하면은 이 제품을 써보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퀘스천 마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주제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탑픽일 경우도 있고. 자, 일단 문제를 먼저 보세요. Which statement would the writer of the letter most likely agree with? 결국에는 지금 이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, 이걸 이제 초이스를 골라라, 이런 겁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되는 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가봤더니 I was disgusted. 아,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센 느낌이 나왔습니다. Disgust, 뭐야 이게? 역겨운, 이런 거죠. 나는 역겨워졌다, 이런 거야. To read that apple growers can't find enough pickers. 아, 그러니까 이제 apple grower, 그 사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. 충분한 picker. picker가 뭐예요? 그 사과 따는 사람들이죠. 그 열매 수확자들. 그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웠다. 힌트는 잘,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왜 역겹지? 뭐 이런 거? 일단 감은 좀 잡아야 되니까. 좀더 가보면, Pickers get $150 a day. 한 달에 대략 한 7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. 16만 원, 17만 원. But when our state employment agency sent 136 workers to an apple farm, 136명의 일꾼을 보냈을 때, only도 하이라이트 치세요. only. 해놓고, 자, 얘는 좀 강조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안 되네. 강조. Only six stayed and worked. 보세요. 그럼 우리 숫자는 민감해야 되는데, 136명 중에 6명이 남은 거예요. 그럼 몇 프로냐? 이거는 지금 5% 남은 겁니다. 예. 그왜 그럴까? 왜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? 일꾼들이 일을 안 하고 다 관둔다, 이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빨리 풀고자 하면 지금 질문 볼 필요가 있겠죠? Where is the money motivation for them to seek work? 어디 있니? 뭐 동기가 어디 있니? 그들에게 뭐 일을 찾을 만한. 응? 그리고 our politicians even 이것도 하이라이트 치세요. 이분.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심지어 wanna increase, 증가시키기 원한다. Welfare benefit. 아, 이거 뭐예요? 복지죠. 복지 혜택입니다. To cover a full 2 years. 2년 동안.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? 먹고 살수 있게끔 복지 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다. 결국 이 라이터는 지금 복지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이걸 이제 소위 뭐라고 합니까? 큰 정부라고 하죠. 예. 큰 정부, 작은 정부.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을 원하는 거, 그건 우리 작은 정부라고 하죠. 말 그대로. 근데 큰 정부는 어떻게?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. 대신에 뭐? 권한이 커지죠. 국가의 권한이.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검열도 뭐 심해지고 세금도 100만 원 벌면 그 중에 뭐한 60만 원을 뭐 떼어간다거나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. 자,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자, 이 상태에서 A를 가보니까 자, current welfare policies do not support the unemployed enough. 자, 이거는 완벽하게 contradicted information이죠. 버리고 서포트를 좀 하니까 얘가 기분 나쁜 거니까. B번 welfare can be a disincentive. 자, 일단은 incentive는 뭐예요? 이게 뭔가 장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dis가 붙어 있으니까 장려하지 않는 게될수 있다. For unemployed people, 그러니까 실직자들에게 to find work,
2를 찾는데 나쁘지 않죠. 그래서 B번 정답. 그 C는 Too many farms are turning away. 너무나 많은 농장들이 돌려보내고 있다. Potential employees to save on costs. 이거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돌려보내고 있다. 자,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게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. 그쵸? 그 농장에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. 그럼 C는 Economic conditions have increased demand for jobs involving manual labor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증가시켜왔다. 수요를 jobs involving manual labor. 그 manual labor는 뭐죠? 이게 육체 노동이 포함된 거. 이건 이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. D번은. 그러니까 답은 B로 갈 수 있겠네요. 결론은 뭡니까? 이제 일부 읽고서 이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구나 라는 행간을 읽으시면은 이건 쉽게 답이 나와요. 여기에서 그 이 사람은 고용주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136명을 고용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 파견을 했는데 네. 130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. 6명만 남았죠. 네. 그러니까 이 unemployed people 하면가 고용이 안 되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사과 농장 운영하는 고용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.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는 이 복지 정책이 너무 심하게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 안 하고 다 관두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네, 사과 그 농장 주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이걸 통해서는. 오케이.